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물다 센서 수입니다. 2024년 8월 7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바흐무트 남쪽에서 전투가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언론사인 나시온과의 인터뷰에서 반격작전이 느리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아직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서는 중국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회의에 활발하게 참여하였고 다음에 열릴 해외 개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완전성 및 국가 주권 존중 등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가 주장해온 평화협상 기본 원칙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친러로 평가받고 있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다자 회의에 중국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친러 색채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이러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외에도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 브릭스 회원국이 모두 회담에 참석하기도 했죠.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세계 식량 안보, 핵 안전, 환경 안보, 인도주의적 지원, 수감자 석방 등을 요구하는 10개 항목의 평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적대 행위를 장기화하려는 무의미한 최후 통첩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 스바토베 전선을 따라 공세를 펼쳤습니다. 스바토베 북서쪽 15km 지점과 쿠판스크 북동쪽 8km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격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크리미나 전선을 따라 공세작전을 펼쳤는데요.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북동쪽 15km 지점에 위치한 한 마을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하였고 지난 3일 동안 전선을 따라 11km 정도를 진격한 모습입니다. 또한 스바토베 남서쪽 13km 지점에서 우크라이나 진지를 함락시키는 데도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 공세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7번의 공세를 실시하였는데 7번의 공세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크리미나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확인되었습니다만 이 공세도 격퇴되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인근에서 공세를 펼쳤으나 실패했습니다. 바흐무트 북쪽에 있는 저수지에서 공세를 펼쳤는데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바흐무트 남서쪽 7km에서도 공세를 펼쳤으나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해 공세작전을 펼쳤으나 실패한 모습입니다. 바흐무트 남서쪽 15km 지점과 남서쪽 18km 지점입니다. 러시아군도 공세에 실패했습니다. 아브디브카 전선입니다. 전투만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도네츠크 바로 서쪽과 남서부 도네츠크 외곽에서 전투가 발생하였는데요.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베르단스크 방향으로 공세 작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9km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있었는데 이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크와 장갑차로 지원하에 2개 소대 병력으로 공격을 수행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공격에서 강을 한번 도하는데 성공했으나 러시아군이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후퇴를 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멜리토폴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공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우리키브 남동쪽 10km 지점과 남쪽 15km 지점입니다. 이 인근에서 러시아 진지 여러 개를 함락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장갑차와 탱크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방어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선의 변화가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소규모 병력만을 활용하여 반격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